자, 요번에 이제 볼 건, 15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 옆에 보면, 한 구단 이제 그 올리는 거 있죠? 그 내용 볼게요. 자, 독립협회를 비롯한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압력 속에 고정을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인 에서 경호군을 항공했는데, 이때 이제 열강의 간섭을 벗어나 자주독립 국가임을 대내적으로 가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그리고 이제 정부 관리와 제아의 전직 관리들이 항제가 없으면 독립돋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제 그 항제라고 칭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의하면 항제 밑에는 다 제후국들이야. 그리고 다 속방들이죠. 그러니까 항제가 돼야지만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동양적 관념을 내세우면서 칭제 권한을 이제 건의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강만한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했다. 그리고 러시아, 일본이 무력 충돌을 자제하기로 합의하고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외세에 대한 간섭도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강무개혁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세력 균형이 유지됐기 때문이야. 이 말은 세력 균형을 깨지면 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세력 균형이 깨졌잖아요. 자, 그러면서 강무개혁이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강무개혁의 배경, 세력 균형, 러시아, 일본 간의 세력 균형,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요때 이제 그 고종 황제가 즉위한 게 항구단이에요. 항구단 또 원구단이라고 해요. 원한자라고 하죠. 그래서 항구는 원은 청방 지원에 이제 입각해서 청원 지방에 입각해서 청원 지방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 하늘을 맞닿을 때 원으로 표시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항구단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 항구단 저거 있죠. 항구단 건물. 근데 지금 항구단 건물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지금 그 웨스턴 조선 호텔이 있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 옆에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 있어요. 항구우라고 하죠. 항구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고종이 그 항구단에 이제, 천지 하늘에 그 제사 올리고 나서 했던 내용이 그 고종실록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국 국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대한국제는 이제 국가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로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고, 그래서 이제 대한국제는 세계 만국의 공인된 자주독립국으로 항제가 전제 정치를 실현되면서 명문화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구본신참을 바탕으로 했고요. 구본신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항제 전제권을 강화하여 경제 사회적 근대화를 추구하여 개방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개혁의 방향을 보면 동도서기론과 통한다. 예. 동도서기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개혁 등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제권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하고 항제와 군대를 통솔화했다. 그리고 군사수를 늘리고 징병제 실시해서 장교를 육성하고 군사제도를 개혁했다.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미흡했다는 걸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모두 실시하려고 했냐면 진병제도 같이 실시하려고 했어요. 이게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실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개혁 양전사업과 직예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상공업정착에서 공장과 회사 설립하고, 뭐, 유학생 파견하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자, 그 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무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좀 볼게요. 자, 강무개혁은 2000년 국가 자주 독립과 근대 사회를 지향했지만 항제권 강화에 역점을 둔 나머지 민권 보장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독립협회의 해체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군사개혁은 항실 보호와 보호와 치안 유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 등 열강들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군사권 개혁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결정적으로. 자, 거 밑에 석조전이 있는데, 석조전을 각자 읽어보세요. 예, 덕수궁 안에 있는 내용이 그 건물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남 교과서를 넘어가 보죠.
자, 해당 교과서도 뭐 거의 비슷한데요. 없는 내용들만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 지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지게는 이걸 나중에 강계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자, 지게든 강계든 간에 대한제국이 발생했던 토지 소유권 증명서고요. 토지 측량과 관리, 조세 부과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발행했고, 이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근대법적인 어떤 토지 소유권을 보충하고자 했다. 자, 여기 잠깐 밑에 걸좀 읽어보죠. 보충 내용. 네, 요거는 일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교사용 교과서를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도 있지만 여기 보충이라든지 뭐 이야기거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다음 강도 갈 때도 교사용 교과서를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가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인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그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사진이나 그게 많이 들어가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확실히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아. 인고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자, 한번 보면, 대한제국의 지게 발급 사업은 이내 외국의 토지 소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일제 강점기, 일제가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풀려요. 예. 대한제국에서는 일정한 소유권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도 취해졌다. 반면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 조사 사업은 농민의 토지 소유나 소작권 등의 농업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여 농민 수탈을 위한 식민지 지배 체제를 갖추겠다. 마치 이게 이제 읽어보면 대한제국식 때 강호 개혁과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개혁이 상반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조선총독부의 토지 조사 사업 자체가 그 강호 개혁을 이어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실시했던 강호 지게 사업을 양면 지게 사업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여기에는 농민권 보호 정책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이제 후생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주들에 대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지게 발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도 일물일건주의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소작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이라든지 도지권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무시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소작인들에게 좋은 건 없어. 요거는요. 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적인 어떤 해군을 만든다고 해서 그 철갑선, 그러니까 증기선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초 구입한 게 양모인데, 양모는 일본에서 화물선을 썼던 걸 이제 뜯어가지고 건조선으로 만든 군함이거든요. 요거 이제 밑에 있어요. 여기 KBS 역사 스페셜도 나왔더라고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내용도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관련된 내용을 또 넘어갈게요. 근현대사 교과서 넘어가서 간도와 독도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이 간도 독도는 예전에 그 독도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거 시험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네, 그래갖고 요거 좀 자세히 봐둬야 되긴 한데 네, 내용 볼게요. 요거는 오히려 15년 개정 교과서보다는 요 7차 교과서보다는 15년 개정 교과서가 훨씬 더 내용이 더 풍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좀 7차 교과서 한번 내용 보고 넘어갈게요. 자, 간도는 옛 고구려의 고구려 발해 영토였으나 발해 멸망 후에 여진족들 거주했고 청이 중국을 지배하게 된 이후에 그들에게 건국 발상지에서 다른 민족 활동을 금하였다. 예, 이거 봉금지대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근데 이 봉금지대에 우리나라 사람 건너갔어. 처음에는 산삼을 캐기 위해서 건너갔다고 그래요. 예, 거기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산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캐기 위해 갔는데 그 당시 만주족들이 산삼을 많이 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충돌을 했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도 죽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하고 청나라 간에 문제가 됐어. 그래서 이참에 국경선을 좀 확장하자. 국경선을 명확히 하자 해갖고 백두산 정계위를 세웠죠. 이게 이제 숙종 때인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조선 사이와 청 사이의 영토 경계를 정하는 반대 서해 압록 동이 통문 이런 말 있죠.
근데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의 경계선 통운강이 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압록강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이 통운강이 문제가 된 거야. 통운강. 이 통운강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청나라 간에 달린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나중에 얘기해요. 이때 적어놓고는 이제 잊혀졌다가 나중에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뭘로 했냐면 송화강에 하류 있던 통운강으로 해석, 그러니까 송화강의 지주로 해석해야 된다. 북쪽에 그 두만강 북쪽에 청나라는 이걸 두만강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송화강 지주로서 이제 그 통운강을 해석하면 당연히 이 간도 저쪽 우리가 지금 생각 조선족 살고 있는 이 간도는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두만강하면 간도는 중국 땅이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냐면 17, 18세기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후에 그 간도 지역에 많은 조선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지역을. 대개 보면 간도 지역이 이제 요 지역을 의미하죠. 여기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청나라 얘기가 맞긴 맞아요. 우리나라 얘기보다는. 이게 뭐 매국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걸 나올 때 통운강인 원래는 이제 이게 그 두만강으로 서쪽이 우리나라나 청나라가 그 인식하고 그 맺어진 거야. 이 통운강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송화강 지주라고 이렇게 팍팍 우기면서 이제 우리 땅이 이제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자세히 얘기했다는 이제 그냥 건너뛰고 그냥 내 말은 이제 저제 말은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예. 하여튼 19세기 이후에 간도 지역에 많은 그 조선인들이 이주하면서 그곳에 항모지가 개간되면 정착하면서 청나라 조선사의 간도 기속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간도 기속 문제를 둘러싸고 그 당시 두 번에 거쳐서 우리나라와 청나라 간에 회담을 하게 되는데 결론이 안 났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하고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간도를 관리를 파견하여 그곳에 주민을 관리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박무 정권 때 행해졌던 그 개혁 내용 중에 그 당시 북간도 영토 편입을 시도해서 간도 관리사, 간도 관리사를 설치하고 병계 경무선을 설치했어요. 예, 안 보이네요. 그러나 이제 을사조약 때 강제 체결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우리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처음에는 이제 간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그 당시 이제 간도 출판사 간도에 이제 뭐냐면 그 출장소를 두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만주 철도 부설권 엄밀히 말하면 안봉성 철도 부설권이죠. 이 안은 지금 오늘 요양이에요, 요양. 예. 그래서 그 요양인가? 예. 단둥이잖아요. 말 잘못했네. 그 당시 단둥을 안동이라고 했거든요. 단둥하고 봉천에 있는 그 남만주의 지선이 있어요. 그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청각 간도협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청은 그 간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시키죠. 그 대신 안봉성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갖게 된 거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1909년은 1905년 이후잖아요. 을사조약이 외교권을 뺏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독도인데 독도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걸 이제 석도라고 하는데 이 독도는 15년 개정 교과서나 뭐 09년 개정 교과서 더 자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요즘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더 보강한 것 같은데 자, 이 독도는 울릉도의 딸림섬으로 삼국시대의 우리나라 영토였죠. 울릉도가 예전에 이제 우산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조선의 숙종 때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의 불법 침입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양육부는 이들을 축조하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시켜줬어요.
그다음 19세기에 이제 중엽 이후에 일본인들이 불법 침입이 늘어나니까 조선 정부는 울릉도를 육지 주민들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했는데 예전까지는 공도 정책을 취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외구가 많으니까 섬을 그냥 비우는 정책을 이제 했는데 여기 일본인들 너무 들어와서 불법 침입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관리들이 파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1900년에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 석도를 그 행정 관할구를 포함시키죠. 일제는 이 너일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독도가 무주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먼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은 먼저 선정한 자기 땅이 될수 있다.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거기를 점령하고 그것도 이제 신내마현 고지도 간단하게 공지하고 나서 그냥 아름아름 그냥 점령한 거야. 독도를 왜 점령했냐면 그 당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러시아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석탄장 기지가 필요했거든요. 그 당시에 징기선들은 이제 석탄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원료로. 근데 석탄은 무겁기 때문에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기항지에 석탄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독도를 석탄 기항지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땅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럼 15년 개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한번 독도와 그 관련된 내용들 찾아볼게요. 먼저 이제 을사조의 간도협약 관련된 내용을 해남교과서에서 한번 볼게요. 129페이지 해남교과서 좀 뒤로 가야 돼요. 자, 이 간도라는 말 자체가 두 강에 끼어 있는 땅이거든요. 되게 요 지역이죠, 여기. 예. 통운강과 두만강 상류의 성과 같은 땅이란 뜻으로 고대 우리나라 민족의 주요 활동이었다. 청이 이 지역을 근거로 일어난 이후 양국 간의 문제가 되었고 숙종 때 조선과 청의 관리가 백두산 일대에 답사하고 나서 백두산 정기비를 세우고 서쪽은 압록강, 동쪽에 통운강이라 주장을 국경을 정했다. 자, 19세기 때 조선인들이 계속 간도 이주하게 되고 그래서 청은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철수를 요구하게 됐고 이때 이제 이미 이제 청나라도 이제 봉건 정책이 폐지돼 가지고 중국인이든 만주인이든 거기 살게 하도록 했어요. 자, 백두산 정기비에 나와 있는 통운강을 두만강이므로 조선인들은 두만강 이남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이에 조선은 즉각 반발하고 우리는 송화강 상류, 송화강 지류라고 이제 주장했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두 나라 간도 둘러싸고 여러 차례 회담을 이제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번번이 결렬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1897년에 1897년과 1898년에 두 차례 현지 답사하고 이병훈을 북간도 관리사로 이제 임명을 해요. 영토와 주민을 직접 관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감부도 요 땅을 이제 대한제국의 어떤 땅이라고 인식하고 간도 파출소를 이제 설치해요. 예. 그리고 청이 간도 행정에 간섭한다면 무역으로 대응하겠다. 그런데 이제 했는데 갑자기 1909년에 일본이 태도가 돌변하죠. 그래서 일본의 만주 철도 부속권과 탄강 체육권을 얻는 조건에 대한제국의 청해 국경선 통운강보다 훨씬 남쪽에 성월수를 결정을 해갖고 여기 이제 보이는데 자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결정한 동독 간도협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을사조약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간도를 청해 영토 인정하는 문서로 대신한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독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뭐 당연한 거죠. 예. 역사관 이들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1900년도 대한제국 정부 칙령 42도에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가난하게 했고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우리 영토 인식됐던 독도가 우리 영토를 분명히 했다. 요 관련된 기출사료, 요거 간보 관련된 내용, 1905년에 공지한 내용인데, 1900년에. 칙령 42도 있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사료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울릉도를 울도하고 강원도를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 계층하고 도감은 군수보다 좀 낮은 단계 간직이야. 그래서 구역은 울릉 전도, 죽도, 속도를 가늠할 거. 자, 요 속도가 독도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독도를 이제 뭐냐면 옮겨 적은 거야, 한자로. 자, 그리고 이 앞서 이제 1870년에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시메나현에 보낸 지령문에서 울릉도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음을 분명히 했다. 예. 근데 너의 전쟁이 진행된 1905년에 일본은 시메나현 고시 제45를 통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이제 칭하면서 일반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은 1906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일사조약이 강요되고 국권이 침탈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매일신보는 1906년 1월에 울릉고수의 보고를 통해 그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독도도 침하고 일본을 속죄한 것은 결국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니 이번 보고에서 매우 놀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참고로 독도를 이제 다케시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다케시마는 이제 한자 적으면 죽도라고 알고 있죠. 이 죽도. 근데 원래 일본이 이 죽도 다케시마라 칭했던 거는 독도가 아니었어요. 독도가 아니었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원래 울릉도를 칭할 때 다케시마라고 했고 독도는 마쓰시다. 그러니까 송도라고 하죠. 예, 송도.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1905년부터 애들이 이제 바꿔서 울릉도를 이제 송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케시마 독도를 울릉도라고 하지 않고 그 독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케시마를 이제 독도라고 한 거죠. 바꾼 거야, 이름을. 원래는 울릉도가 죽도 다케시마였는데 그 나중에 1905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 칭하고 그다음에 울릉도를 송도라고 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명칭을. 그래서 예전에 이거 문제 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울릉도가 어떻게 다케시마나 했는데 1905년까지는 다케시마 죽도 그다음에 독도는 송도 마쓰시다 마쓰시마 네, 마쓰시마 이렇게 불렸던 거고 1905년 이후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관련된 내용 교과서도 있어요. 예, 전자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문제 내고 좀 하면 어떤 한 의심만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기 근거도 냈는데 제가 내면 의심을 무조건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무슨 심리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근거도 있고 하는데. 예. 참고로 이 죽도 다케시마라는 명칭은 독도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일본의 섬들 보면 다케시마 섬들이 많아요. 많이 사용했던 거야. 통용된 그 섬들 명칭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미대행 교과서 잠깐 볼게요. 미대행 교과서도 좀 약간 뒤로 넘어가야 돼. 몇 페이지 보시냐면 128페이지 보세요. 요거는 좀 약간 뒤로 해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게 136페이지네요. 자, 여기 독도 내용이 있죠. 한번 볼게요. 앞에 했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태정강 지령 내용이 있죠. 그래서 태정강 지령에서 일본 최고 행정인 태정강과 그 당시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지워야 되네. 네. 일본에서 최고 행정기구였던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면 명시하는 지시를 했다. 태정관 지령 내용이고요. 자, 대한제국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가나다로 명기한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공포했고 이걸 이제 간부에 공식적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를 명백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너일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이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침탈인 동시에 그리고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영토 강조의 서막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도 간정하는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독도는 그 당시 강치의 천국이었다고요. 바다사자 일지. 이거 관련된 KBS 역사 스페셜 예전에 했는데 이때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강치를 너무 많이 잡는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독립한 후에 보니까 강치가 없어졌어. 그만큼 강치 사냥을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독도는 바다사자 일종인 강치의 천국이었다. 이에 한 일본의 어부가 독도를 강치잡이로 독점한 계획을 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강치잡이 허가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해달라고 의뢰했고, 당시 일본인은 태정강 지역에 의거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의 강치잡이 허가서 제출을 빌미로 삼아 독도를 무주지라고 해서 강제로 영토 편입했다. 이렇게 했네. 요거는 좀 약간 이제 강치잡이라고 했는데 다른 책에서는 널전쟁 때 편입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서로 겹쳐 있는 것 같아. 예, 같이. 그 다음에 신해면 간미는 그 울릉공수 신영택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 편입해서 통보했다. 깜짝 놀란 신영택은 이를 정부에 보고했고, 당시 참전대신 박재수는 일산 노역의 서명 5족 중에 한 명에서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가 없으니 일본의 행동을 조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한제국은 제41호에 근거해 독도를 명백히 우리나라 영토 인식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이다. 근데 뭐 이렇게 해봤자 뭐 외교권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다음에 간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각자 읽어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들 동일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예, 항해의병운동을 이제 볼게요. 항해의병운동. 자, 항해의병운동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예국개몽운동과 이제 항해의병운동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우리나라 국권해방운동에서. 근데 예국개몽운동은 지금까지 뭐 사회진화론과 관련되고 딱한 문제 나오고 거의 안 나왔어. 예. 그런데 이제 항해의병운동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시험에 계속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전에 나왔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예. 자, 그러면 항해운동을 이제 좀 보기 전에 이 항해운동을 이제 전개 과정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예. 제가 여기를 이제 기본 강의 네. 자, 의병은 크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을미의병 1895년에 일어났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배경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을미 개혁과 함께. 그래서 이제 뭐 명성황후 복수, 단발령 철폐, 친일내각 타도, 일본세 구축. 구축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조선왕조 보호, 그다음 등등이 얘기했고 사상적인 배경은 이제 위전척사 운동. 이때 이제 주체들은 저 의병장들이죠. 의병장들은 이제 그 척사파 유생들이었죠. 뭐 유인석, 이송호, 허희, 이강령 같은 이항노 문화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위전척사 운동의 3단계가 의병운동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도 뭐 농민과 동학농민 자녀세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이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한건 유생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활동 보면 뭐 종황량이 일본군 안에 거민 일본 거민 공격, 단발 강령 침입파 간류 공격 이런 것도 있고요. 처단 대상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수용과 정부군, 개합파 관리, 그다음에 지방 간청, 일본인과 일본군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정보에 의하면 이때 처단 관리가 일본인과 일본군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일본인 일본군이 별로 없었대 지방에. 그래서 수용하고 정부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써야지 맞게 해줬다. 원래 정답은 그렇게 했는데 하도 일본인과 일본군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거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예. 하여튼 처단 대상을 그렇게 보고 회사는 아가파천 이후에 친일 정권의 붕괴와 단발령 처대로 이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치에 의해서 이제 물러났죠. 근데 이 을미의병하고 나중에 을사병호의병 그 사이에 중간에 10년 동안 공백기가 있어요. 자, 이 공백기를 메꿀 수 있는 의병이 뭐냐? 가도기 의병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학당과 그 당시 할빈당이죠. 자, 영학당과 할빈당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동학교도의 자녀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동학당이 내었던 성격도 반봉건 반의사가 동시에 있죠. 둘다 기출문제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먼저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영학당이야. 영학당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동학교도가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영국의 종교, 영국의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왜냐면 포장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부는 서양 열강 건들지 못하잖아요. 자, 동학 남제의 장전세력 때 탄압을 피할 목적으로 동학 대신에 영학이라는 이름을 이제 걸고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군전 혁파 같은 등등을 요구했고, 그 개조직이나 동학의 이용을 동학 조직을 이용을 했고, 그 당시 회장이었던 이하삼이 그 이하산이라는 사람이 서울 만민공동에 참가해서 대중 앞에서 연설 경험을 바탕으로 만민공동의 운영 방식과 방법을 도입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학당 다음에 등장한 것이 할빈당이에요. 할빈당 하면 한번 이제 사료가 나온 게 항상 그 대한사민 논설이라는 사료가 나오거든요. 13제 문. 요거 내용 좀 기억을 해주세요. 눈에 발라두세요. 예, 한성신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목표는 정치적 민권사회, 사회적은 평등사회, 경제적 군산사회를 지향했고, 14개조 행동강령과 선언서를 했고, 거기에 이제 토지군중분배와 사회수출 반대하는 반공료 실시 등을 요구했고, 제국주의 자본의 경제이탈 반대, 뭐 국민법 실시 이런 것들을 했다. 할빈당, 영학당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사이에 가도기를 메꿔주고, 동학당의 잔여세력도 반봉건 반해세 특징이 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반봉건과 반해세 특징이 있다는 거. 예. 자, 하여튼 이제 가도기 의병을 거쳐서 이때 이제 을사 병호의병을 했죠. 여기에서 을사의병은 1905년이고, 이게 6년까지 지속이 돼요. 그래서 1906년은 병호년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보시면 돼요. 자, 이 원인이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과 이제 외교권을 박탈되고 통합권을 설치했는데, 자, 그러다 국권을 상실했으니까 국권 회복을 전면적으로 내세웠어요. 투쟁 대상은 일본 세력과 친일 관료를 명확했고, 그다음에 이제 양반 유생층과 평민 출신 의병제인데, 아직까지는 양반 유생층이 중심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평민 출신의 의병제도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양반 유생의 의병장들이 민종식, 정용기, 최익현. 최익현 중에 이제 최익현 포고 8도 3인 경문이 있거든요. 요 관련된 사료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때 이제 물어보는 맥아더의 화폐 개혁과 관련돼서 문제 나는데, 하여튼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이거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평민 출신 의병자도 소수였지만 신돌속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 신도속의 등장으로 새로운 의병운동의 새로운 양상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참여계층이 확대 전수의 변화. 예전에는 진지전 한 곳을 쳐가지고 거기 버티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몰려오면 이제 또 당할 수밖에 없죠. 치고 빠지는 유격전이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정미의병 때는 그 유격전이 거의 이제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정미의병을 보죠. 정미의병은 1907년에 일어났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게 의병 전쟁이라고요. 예, 요 계기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해산은 정미 7조약이 있어. 정미 7조약이 있는데 본조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군대해산 내용은 그 비밀조약이 있어요. 예, 비밀조약. 그 정미 7조약, 7조약을 같이 맞을 때그 비밀요 그 같이 이제 군대해산 내용도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성격을 보면 해당 군인들 의병이 합류되고 의병의 조직과 화력이 강화되죠. 그러면 의병 전쟁 형태가 발전됐고 전면적인 민족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계층이 참여했고 전제 전략 참여했는데 특히 전라도 지역이 강했다는 거. 왜냐하면 전라도 지역이 이제 쌀 수탈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몰락한 양반 출신도 많고, 물론 좀 한계는 있긴 있는데. 예전에 의병처럼 뭔가 이제 어떤 신분적 관계의 위계질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계가 또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하지 뭐냐면 요구한 건 아니고 조금 뭐냐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거야. 그걸 볼수 있는 게 한계를 볼수 있는 게 서울 진공작전인데, 이때는 전국의 의병부대가 연합해서 전선을 형성했거든요. 13도 창의군을 만들고. 근데 이거는 양반 유생들이 주도했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신도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려니까 배제를 했어요. 평민 의병장들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대중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어. 근데 아까쯤에 한 것처럼 정미의병 때는 몰락 양반들이 출신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식물적 위기질서 크게 요구하지 않았고 모든 계층들이 많이 참여했고, 근데 이렇게 완전하게 뭐냐면 그 식물적 위기질서 버리지 못했다, 이런 한계를 볼수 있는 게 13도 창의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도 창의군은 선발대가 양주 금고, 그 어디야, 그 양주죠, 서울 금고까지 양주까지 갔다가 뭐냐면 실패하죠. 거기에 이제 내부층에 내부에 분열도 있었고, 또 실패한 이유가 일단 그 쌓아도 그 무기가 안 돼요. 무기가 일본의 그 무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병운동의 위치욕겸은 1909년에 일본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일어났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이게 작전명을 뭐냐면 남한 대토벌 작전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한로만 팬다고 전라도 지역을 집중 공격했어. 전라도가 의병이 또 많고. 자, 전라도 의병이 두들겨 맞을게. 나머지 그 지역의 의병들은 여기에서 이제 생활 그 의병 활동 못 하니까 어디로 이동했죠? 간도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만주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1910년대 일제 병탄 이후에는 국내 잔류의병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다는 건좀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의병장이었던 의병장 최웅원이 1915년에 체포됐고, 그다음에 독립부 의군부, 독립의군부 최후의 무장단체죠. 건거 사건 있죠. 15년이라고 했는데 어떤 책에 14년이라고 돼 있고 그래요. 왔다 갔다. 자, 이후에는 이제 뭐냐면 의병운동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이제 1920년대 초에 이제 구월상대나 천마상대 같은 조직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자체 이제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의병은 아니고 저쪽 연해주하고 만주 지역에 연계된 그 무장 독립단체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7차 지도서에서 읽어볼게요. 자, 청일전쟁의 승세를 타고 동학농민들의 무력으로 진압한 일제는 조선에 대한 내전 간섭을 더욱 강화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러시아 대립하면서 한반도의 지배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 이러한 일제의 침략 대응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족들이 민족적 저항이 있었는데, 이게 항일 의병 운동이었고요. 최초의 의병은 을미 의병이죠. 최초의 항일 의병은 일제의 명성하고 시혜와 단발령을 반발해서 전국 각지에서는 을미 의병이다. 자, 을미 의병은 이전 척사 운동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했고요. 일반 농민과 동학 농민이 잔여 세력들이 이에 가담했다. 자, 이들은 이제 전국 각지로 의병 활동을 확대하면서 지방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고 친일 관료와 일본인들을 처단했다. 그중에 유인석, 이소우, 허위 등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 전개되었다. 자, 을미의병은 아가파천으로 친일 정권이 붕괴되고 단발령 처생화, 그다음 국왕의 해상공고 초치 일어나니까 대부분 종식되었으며, 이때 해산된 의병과 농민군 일부가 할빈당을 조직하죠. 그래서 반봉건 반침략 운동을 계속 전개했다. 자, 그 밑에 이제 할빈당이 관련된 당이죠. 할빈당 자체가, 할빈당은 이제 예전에 홍길동도 있죠. 홍길동이 만들었다는, 홍길동이 나온 할빈당이라는 이름에서 따왔어요. 허군의 소속에 나와 있는. 그래서 있는 자의 재산을 빼앗고 없는 자의 재산을 뭐냐면 나눠준다. 없는 자에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있는 자의 재산을 빼앗고 없는 자를 살린다. 이런 할빈의 의미가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데, 주로 할빈당 약탈 대상들은 이제 친일 관료, 양반 부호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대상을 했고요. 자, 그래서 할빈당은 을미의병의 활동이 점차 수그러져 농민과 의병의 일부가 결합돼 조직한 무장 세력으로 당시의 농민으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할빈이라는 말은 있는 자의 재산을 빼앗아 없는 자를 살린다는 의미고, 할빈당 활동 대상은 친일 관료와 양반 부호, 요 내륙 깊숙이 침투해온 일본 행상과 거상들이었다. 자, 의병 운동의 이제 확대해 볼게요. 청일전쟁과 삼국간섭 이후에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 지배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으며, 마침내 너일전쟁을 일으켰다. 일제는 너일전쟁의 승리의 계기로 한반도 식민지화를 위한 침략 정책을 정책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그리고 이제 을사조약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외교권을 이제 박탈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건너뛰고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 의병 관련된 내용이니까 의병 관련된 내용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을사조약의 체결로 해서 의병들이 다시 일어나 본격적인 의병항쟁이 일어났고 이걸 을사의병 또는 을사병호의병이라고 하죠. 을사의병들은 그 을사의병의 목적은 국권회복과 일본 및 친일관료의 척결을 전면으로 내세워 경렬한 무장항쟁을 전개했다. 먼저 할빈당 등 농민 무장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경기, 강원, 충청, 경상북도 일대는 의병들이 일어났으며 양반 유생들도 전국 각지에 의병을 조직했다. 자, 민종식은 충청남도 정산에서 의병을 익혀 홍준성을 점령하고 일본에 맞섰으며 최익현, 이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죠. 고집불통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친일파 변질되지 않았어. 제가 존경한 분 중에 한 분이야. 고집이 있지만 이 고집이 진정한 고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고집도 좀 있어야 돼. 타협하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임병찬과 함께 전라북도 태인의 의병을 익혀 숭천에 진군에다가 강군에 대치했는데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 없다 하면서 수소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스시마 섬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자, 이때 이제 의병강제 본격화되면서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죠. 이 평민 의병장을 이끄는 부대는 동학농민운동가 할빈당 투쟁을 경험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근거로 소규모 유격전을 펼쳤다. 이 신도성 부대는 1월 4일 거점으로 강원, 경상북도 충청도 일대와 동해안 일대를 누비며 정용기, 이영구 부대와 연계하면서 유격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와 같이 평민 의병장들의 이제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종전의 진지전, 그러니까 한 곳을 쳐가지고 그걸 점령해서 이제 방어하는 형태가 아니라 치고 빠지는 형태인 유격전 형태 전환이 됐죠. 그래서 평민적 의병장의 활동이 두드러지자 의병항쟁 양상도 점차 바뀌어 유격전 형태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정밀 의병 때는 거의 뭐냐면 유격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항일 의병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자, 1907년에 일제는 고종황제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한국군대를 해산시켰다. 자,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항일 의병 운동이 한층 더 격렬하게 전개되는데 이걸 정밀의병이라고 하죠. 정밀의병. 일제가 한국군대를 강제 해산시키자 시위대 대자장 박상환이 자결되고 그래서 이 박상환은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밑에 이렇게 있는데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요. 다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만번 죽어서 아까울 것이 없다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자결했는데 이게 이제 해상군인들의 봉기를 촉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로 해서 격렬한 시가전을 했고 그때 이제 1600명이 봉기하여 일본과 격렬한 시가전을 벌였다. 이어 각 지역의 진위대, 그러니까 시위대는 중앙을 지키는 부대고 각 지역에 진위대가 있었죠. 자, 진위대도 봉기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후 의병과 합류했다. 자, 이와 같이 해상군인들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의병의 조직과 화력이 보다 강화되게 돼요. 조직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항일운동은 그 규모와 성격만 해서 항일의병전쟁으로 이제 발전해갔다. 1907년에. 그래서 이제 해상군인 의병 합류 그 대열에 이제 합류에 힘입어 이 시기 의병 조직과 활동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국외의 간도와 연해 조직까지 이었다. 자, 이로 인해서 전국의 의병 부대가 연합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에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치게 되죠. 이때 이제 이인영과 허위 같은 양반 유생층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돼요. 그래서 이제 13도 통합 이병 부대가 경기도 양주까지 지켜야 해서 서울 공격까지 했지만 일본군의 방조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그또 유명한 일화도 있죠. 네. 그 당시 이제 누구야? 이름은 이제 까먹었는데, 그때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니까 부조는 부충이다면서 기가 예뻐졌어. 예. 물론 그것 때문에 서울 진공작전 실패한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무모했죠. 이게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예. 하여튼 그 당시 있고
그다음에 이때 유명한 스스로 독립군을 내세워 서울 각국의 주재 영사관. 그 당시에 대사관은 이제 다 철수했을 때뭐 대리공사나 뭐 이렇게 했던. 근데 영사관은 있었나 봐. 영사관은 좀 외교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게 아니라 좀 민간, 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제 한 여권 발행이나 편의 시설 그를 제공한다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영사관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 주재 영사관들을 서신을 보내 의병을 국제법상 고전단체로 승인해 줄걸 요구하게 됐다. 자, 입밖에 하던 용건과 이번열이 지휘하는 간도와 연해주 필대 의병 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또 도모했고요. 그때 이제 의병에 사려했던 이제 안중근이 그 만주 하얼빈령에서 원흉이었던 이토 시도부를 사살했죠. 이 안중근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항일 의병전쟁은 1909년에 9월에 일제가 일본의 정규군을 동원해서 조직적 대규모 정기한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기획해서 크게 이제 위축됐고 이로 인해서 대부분 의병 근거지가 초토화되고 많은 의병들이 체포 처형되었는데 이때 이제 의병 주 남한 대토벌의 주요 작전 지역은 전라도 일대야. 이 전라도 일대. 자, 이와 같이 일제의 강력한 의병 탄압으로 대부분 의병들은 만주와 간도 및 연해주 온교가 독립항쟁을 계속 전개했으며 국내에 남아있는 의병들은 산악지대에서 항일 유격전을 계속되었다. 예. 그 밑에 이제 옆에 13도 유형의 서울 진공작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 좀더 읽어볼게요. 자, 1907년에 정밀조약에서 군대 해산을 계기로 복귀한 정밀의병은 해당 군인의 합류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의병 조직과 전투력도 가장 강화되어 가장 치열한 한일 의병 전쟁이 전개되었다. 자, 이에 일제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날 항일 의병전쟁을 진압하는 걸 급선무라 여기고 일명 남한 대토벌 작전 실시해서 의병의 근거지를 초토화했고 자, 이때 이제 일제가 국군 강타에 앞서 의병운동을 근절하고 한 것이었으니 국군 강타 앞두고 의병활동을 근절하는 것이었으니 한편으로 의병 토벌 빙자해서 민간인들 철저히 탄압하고 전국을 공포 분위기 몰아넘어서 식민 지배를 기초로 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 그래서 의병 탄압과 공포 분위기 조성을 해서 식민지 기초를 뭐냐면 마련하려고 했다. 남한 대토벌의 목적 요거 쓰면 요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의병전쟁의 의의를 볼게요. 자, 항일 의병전쟁은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국민민족 운동의 형태였다. 제1기는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강해 아 저기 난 을미의병에 해당한다. 자 이때 을미의병을 주도했던 의정척사운동을 지닌 유생들로서 이들의 호소에 농민을 비롯한 일반 민중이 호응하여 봉기했다.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한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2기는 너흘전쟁의 계기로 한반도에 강력한 군사를 투입한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요하자 국권회복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 일어난 을사의병을 이에 해당한다. 자, 이때 의병 활동은 양반 유세층 외에도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하여 두드러진 화력을 보였다. 자, 3기는 정밀조약에 의해서 군대 해산을 계기한 정밀의병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의병 활동을 주도한 해산군인과 출신과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었으며 해산군인의 합류로 조직 인력과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어 의병운동이 전국 규모와 한일의병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항일 의병 전쟁은 전국을 활동 범위로 하고 광범위한 사회 계층을 망라했으며, 했으나 우수한 무기를 보유한 막강한 일본군의 정규군을 제압할 수 없었죠. 한계죠. 그 다음에 이때 의병운동 초기에 봉건적 지배 질서를 고집한 양반 유생층의 지도 노선에 의해서 결속이 강화되지 못했고 일사조약의 외교권이 상실되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국제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와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러나 항일 의병전 전쟁은 그 집권층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대응해서 그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저항 정신을 포착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항일 의병전쟁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투쟁을 주도했고, 일제의 강권, 국권 강탈 이후에 독립군 무장투쟁이 이어져 항일 무장독립운동 정책의 기반을 마련으로써 항일민족운동의 큰 흐름이 되었다. 이거 두 번째 의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항일민족운동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급심했던 시기에 일제 침략에 대응하여 끊임없는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세계 민족독립운동사에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의의 세 가지예요. 여기 한개 의의.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15년 개정교과서에서 찾아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의병전쟁에서 일단 미대 130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그 맥켄지라는 사람이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자인데 이때 이제 의병을 직접 만나서 이제 뭐냐면 루프 기사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맥켄지 그 기사 내용이 가끔씩 이제 사료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한번 그냥 보시고. 자, 항해 의병이 이렇게다 해갖고 을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을미의병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을미의병과 중간에 할빈당 내용이 있어요. 네, 할빈당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자, 할빈당 관련한 시장에 외국 상인들이 나온 걸 언급할 것. 그 다음에 사전을 확보하고 토지를 궁중하게 낼 것. 외국에 철도 부속권을 허가하지 말 것. 할빈당의 주장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한성신보가 있는데 이게 1차 사료 명칭은 앞에서 이제 제가 언급을 했죠. 대한사민 논설 13조문이에요. 한성신문에 실려있는. 네, 이거 기출문제였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할빈당 내용을 좀 보면, 1900에서 1904년에 무력에 활동했던 무장독립단체에서 정부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한사민 논설 13조문을 여기 밑에 있네요. 예.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공력 실시 요구,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인권수호 요구, 외국 상인들 활동금지 등을 당겨줬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의병장이 본격적으로 하다가, 해갖고 을사의병이 나오죠. 여기 신도성 사진이 있네요. 예, 그림인가요? 예, 하여튼.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 보면, 여기는 뭐, 앞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민종식이 이끌었던 이제 의병군대가 한때 충청남도 이제 홍주성을 점령한 등 기세를 올렸으나, 일본군의 반격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전형적인 진지전이죠. 침도 약한데, 일시적으로 이게 뭐냐면, 점령할 수 있어. 예. 그렇지만 거점을 점령할 수 있지만 곧바로 이제 적의 공격을 타격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유격전으로 바뀌어.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을사의병은 진지전에서 유격전으로 바뀌는 이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최익현은 제자들과 본게 정읍이나 순창일 때 장악을 했는데 강군이 이제 출동하자 항전을 중지하고 체포됐으며 일본군에 넘겨진 뒤 쓰시마섬에 유배돼 수국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의병 신도성에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다음에 정미의병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정미의병의 배경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항일 주체들이 나오죠. 여러 계층들이 같이 참여했고, 13도 연합부대가 나오죠. 13도 창의군이. 그래서 이제 이인영은 해외 독부에게 경문을 보내는 한편, 각국의 외교사절 등에 항해, 그 당시 의병을 국제법상 교정단체로 승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여기 외교사절단이라는데 엄밀한 영사관의 그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패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서울 직공작전이 실패한 뒤에도 의병과 항일전쟁이 여러 지역 계속되는데, 그 당시 가장 항일전쟁이 벌였던 지역은 머슴 출신 안구용 등이 의병 활동했던 호남지방이죠. 그래서 호남지방은 유격전술이 펼쳐지면서 유격전술을 펼치며 끈질기게 일제 타격을 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호남 지역이 집중적 타격을 받게 돼요. 그 밑에 이제 뭐
여성 입영자 윤희소인데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남한 대투불 관련된 내용 있죠? 자, 그래서 이 남한 대투불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밑에 이제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한국을 평화롭게 병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병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감추려고 하였다. 이 의병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도 통제하는 편 남한 대토벌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이에 이 작전 약 2개월 동안 의병장 100여 명, 의병 4천 명이 체포되거나 학살당했다. 자, 그 의병 전쟁의 의의나 이제 한계 같은 게좀 나오죠. 예. 자, 한번 읽어보면 의병 운동은 국권 회복을 이루지 못했지만 일본 제국주의 군사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일제는 한국 관점에 의해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강점에 의해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한 신민지 침략 전쟁을 벌이고 의병은 이에 맞서 끈질기게 방어 전쟁을 전개했다. 자, 일부 양반 출신의 의병장들이 평민 의병장을 차별하는 등 신분 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의병은 군사적 열세에 뚜렷한 상황에서도 강한 독립전심과 자주의식을 보였다. 그 결과 의병전쟁은 일제 일본 한국 강점을 지원하고 그 정신 일제 강점 때 무장 독립전쟁을 계승했다. 뭐 이거는 저자의 생각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박은식의 그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의병전쟁 의의와 관련돼서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해남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해남은 이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141페이지 정도 있네요. 예. 141페이지도 보죠. 아, 잠깐만, 이게, 여기 있나? 이게 단락이 끊어져 있어갖고. 여기 있네요. 요거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게 끊어져 있거든요, 선으로. 그러니까 쪽수가 안 맞아요, 저게, 찾기가.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의병운동이 일어난 거 해서 을미의병부터 나오는데, 또 을미의병, 을사의병, 이렇게 있고, 을사의병은 신도석과 관련돼 있는데, 신도석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어요. 요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교수한 교과서만 있는 내용 같아요. 자, 신도성은 19세, 19살의 나이로 영해에서 100명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켰고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되자 1906년에 다시 의병운동을 일으켜 의병을 일으켜 합격했다. 13도 연합의병을 결성할 때 신도석도 의병 1000명을 이끌고 합류하고 했으나 유생 의병장 중심으로 편성되어 참석하지 못했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신분적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 이후 계속해서 이제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의병운동을 벌였으나 부하 김상렬 집에서 응신했다가 암살당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있죠. 후기의병이라는 정미의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3도 창의군 관련된 내용도 있죠. 예. 네. 그래서 13도 창의군 관련된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볼게 뭐냐면, 대한민의신문인데, 이 대한민의신문은 의병 관련된 내용을 되게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병에 대해서 막 긍정적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통감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돼.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의병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 의병들은 각 지역 뜨죠. 서울 싸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다른 지역의 의병 전쟁이 수그러진 가운데 수탈이 심했고, 그다음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했던 호남 지역, 예, 요 지역이 제일 많았죠. 그래서 의병들이 끝까지 항쟁했고, 호남 의병들이 교합하여 이끌었던 정예사, 머슴 출신으로 다양한 유격전술을 펼쳤던 안규용 등이 활약하여 뭐냐면 전과를 거두었다. 일제는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해서 호남 지역의 의병장 100명과 자, 의병 4천 명을 체포하거나 학살했다.
호남이 되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을병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 뒤에 내용은 이제 각자 보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을병 관련된 내용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 예국개몽 운동을 좀 볼게요. 예국개몽 운동. 자, 예국개몽 운동 넘어가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아, 세 번째 인증번호죠. 22번이에요. 22번. 자, 예국개몽 운동은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없어요. 예, 지금까지 뭐냐면 시험 문제 잘안 내더라고. 여기 부분을. 되게 의병운동이나 이런 데 내지. 내 생각에도 뭐 내가 이제 출제관이 입장을 볼 때도 딸랑 한 문제 되는데 안될것 같아. 좀 약간 이제 치욕적이고 친일파 빠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가치가 떨어지죠. 대국경 운동은.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뭐또어안 나오는 법도 없으니까 다 봐야 되긴 하죠. 왜냐하면 수능이 나는지 한능검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예국개몽 운동의 전반적인 대략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한편은 이렇게 무장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려고 할 때, 또 한편은 실력을 키우고 언론활동을 통해서 예국, 뭐냐면 국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를 예국개몽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예국개몽 운동의 특징을 볼게요. 전반적으로 예국개몽 운동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어요. 그것도 영미식 어떤 그 영국식 군주제가 아니라 일본이나 프로이센형 군주제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앞에 언급한 동유럽과 비슷한 약간 냄새가 풍겨요. 예, 왜냐하면 동유럽에만 활동했던 사람들이 예국개몽운동 많이 예, 가담을 했거든요. 단 신민회가 공화정을 제했죠. 다만 예국개몽운동이 나오려면 신민회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요. 그다음에 사상적 기반으로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다는 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국개몽운동 나올 때. 그래서 예국개몽운동이 딱한 문제 나왔는데, 이 예국개몽운동의 사상적 기반 관련된 문제로서 사회진화론 수용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강자의 논리를 시작했지만 이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한 인원 변화되죠.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다 수용했어요. 네. 요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사 할때 동아시아 교과서 강독을 할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강독은 그 앞부분에 전근대사 제시키고 근현대사만 볼까요? 왜냐면 전근대사는 본래 안 나오더라고. 나도 이제 근현대사 관련돼서 좀어 약간 단서가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근대사는 패스시키고 근현대사 볼때 사회진화론을 각국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 이걸 좀 파악을 해둘게요. 그 다음에 일본의 문명계화론 뭐 양계초 이런 사상들이 영향을 받고 예국개몽운동의 출발 보안회라고 볼수 있죠. 이 보안회는 너흘전쟁 중 일제 살림과 항우지 개각권 요구에 반대해 갖고 유생이나 전직 관리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제 했고 자 이거는 이제 그 예국개몽운동 단체 활동 중에 제일 그래도 성공한 단체야 보안회가 그래갖고 항무지 개간권 요구를 개척권 요구를 철회시켰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관료 자본으로 농강 행사를 이제 설립했는데 일제가 이제 항무지 개척권을 요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보안회하고 농강 행사도 너네들 해체시켜라 해서 해체시켰어요. 예. 그 다음에 현정연구회 있죠. 현정연구회는 입헌군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제왕에 연결되죠. 그래서 대한제왕의 목적은 교육과 산업 진흥시켜 공유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정치운동 성격으로는 사회문화운동, 교육활동, 그다음 산업진흥운동을 이제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한 실력 양성 운동으로서 대한제왕 월보를 이제 발행하고 그런데 이제 고종 양의 반대 운동 투쟁하는 가운데 보안법에 걸렸어요. 보안법은 집회 결사자들을 막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해체되고 이것이 대한협회 계승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한협회인데 대한협회는 처음엔 잘 나갔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화돼요. 그래갖고 이제 뭐그 일본이 오각기 다카오 같은 사람들 모셔다가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병합하는 간에 병합하는 과정에 말기에 좀 정신이 차려가지고 다시 민족주의적인 색채로 뭐냐면 바뀌게 됐지만 일제가 이제 그 일제 한일 병탄을 한 다음에 이 대한협회나 일진을 다 해체시켜 버리죠.
자, 신민회를 보죠. 나오려면 신민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교과서에도 많이 다루고 있고, 수능이라든지 하는 거면서 이게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신민회는 그 당시 1907년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 보안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회 결사 자유가 금지되어 있었어. 그래서 이 신민회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비밀 결사 단체였어요. 예. 그래서 이 신민회는 좀 다른 점이 많다고 했죠. 이 사람은 국권 회복과 함께 입헌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냐, 공화정치를 추구했다. 선독립, 후실력 양성을 했고, 그거는 그 앞에 있었던 여러 단체들이 선실력 후독립을 외친 것과 좀 다른 모습이죠. 활동을 보면 표면적으로 합법적,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이지만, 내면적으로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한 군사력 양성을 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제기했는데, 독립전쟁은 뭐냐 하면, 비문자 실력 양성 한계점과 무장투쟁용의 비현실성을 절충 보완한 건데, 일단 지금 당장 싸우는 게 아니라, 독립국 기지를 만들어요.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얘들을 군사력을 양성시키고 교육을 하고 할때 하고 나서 실력을 어느 정도 축적된 후에 나중에 서양 열강들끼리 일본과 열강들이 싸울 때그 틈을 노려서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자. 그 내용이야. 그래서 당장 무력을 동원해서 독립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군대 및 독립군 기지 양성 등 독립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이 싸울 때그 기회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자. 기회 폭발적 운동 성격인데 이 독립전쟁이라는 용어가 교과서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설명을 잘안 하더라고. 예. 네. 그래서 요거 개념 파악을 해두세요.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적 활동으로서 비밀결사 단체를 조직해서 했지만 합법적이라 했죠. 네, 교육위에서는 평양의 대성학교와 정규 오산학교를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신교육사상과 신사상을 보급했다. 이게 예전에 역교원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이 신교육과 신사상 보급. 물론 정답은 아니었지만 오답이었지만 하여튼 역교원 관련돼 나왔어. 이게 아마 그 3차 조선교육령 관련돼 갖고 나왔는데 이게 3차 조선교육령 관련이 없죠. 예, 오답으로 나온 건데 오답으로 나온 것도 오문으로 나온 거죠. 오답이나 오문으로 나온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합법적인 단체는 청년 항구회, 뭐 대동 청년들 같은 비합법 단체를 했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같이 했어요. 평양의 자기회사, 협성동사, 뭐 사모동사, 태극사, 그 다음에 방직공장, 연초담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런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뭐냐면 또 군자금도 뭐냐면 마련하려고 했죠. 그럼 몰래 이제 독립전쟁문에 의거해서 여기 있죠. 독립군 기지 건설도 같이 했어. 그래서 독립군 기지 건설 통해서 군사적 실력 양성 운동을 기도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운동과 사원부 일대 신흥무관학교, 독립무관학교, 밀산무관학교를 설립하는데, 독립무관학교나 밀산무관학교는, 그 당시 이제 신흥무관학교의 분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립군 기지를 하거나 군사학교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신민회가 독립전쟁론에 입각해서 했다. 거기에 이제 신민회 사람들이 많이 가담을 했어요. 여기에. 그렇지만 이제 백오인 사건은 완해됐다는 거. 그래서 다른 예국 계몽운동과 다른 점은 공화정치를 지향했고 선독립 후실력 양성, 실력 양성과 무장독립투쟁을 같이 투쟁을 했다. 그다음 교육운동은 이제 그 당시 또 예국 계몽운동 때 했는데 자 요때 이제 그 활동들이 보면 뭐 기간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도 만들고 그랬어요. 사립학교. 그래서 뭐 학계동이나 사립학교 이런 같은 것들을 공표해갖고 이걸 탄압을 했죠. 자, 그 다음 예국계몽운동의 의의한 게는 대개 보면 신민회 계통의 이제 한정에서 보지만 민족독립운동의 이념을 제시했다는 거. 국권회복과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 목적으로 근대에다 발전만에 합치된 민족운동을 제시했고 독립운동의 전략을 제시했죠. 신민회는 국내에서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과 더불어 국외에서 독립군 기지 건설을 했다. 근데 물론 다른 단체는 아니었죠. 그래서 장기적인 민족독립운동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근대적 민족교육과 민족산업진흥, 강인 무장독립 기초를 마련했다. 간도와 연해주 지형을 했죠. 자, 그다음 한계성은 일본이 내세운 식상호흡 정책을 수용했다는 거. 그래서 지주전후제를 인정하고, 이거는 이제
그 식민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 보시면 돼요. 식민을 제외한 그리고 제국주의가 내세웠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죠. 이건 식민에도 같이 포함돼 있죠. 사회진화론. 그리고 의병운동을 비하했어. 이 의병운동 비하 관련된 내용은 식민을 제외한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네, 식민의 제의죠. 아, 요 식상업도 식민이 주장했다. 요거는 식민에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의병들은 이제 뭐냐면 무식한 놈이라고 막 비난을 하면서 너희들은 집에 가서 농사를 져라. 우리가 그 뭐냐면 다그 독립 실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국권을 회복하겠다. 뭐 이런 망발까지 하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국기무운동을 한번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럼 강독을 이제 좀 해서 그걸 이제 좀 보충을 할게요. 그 강독은 좀 이따가 좀 할게요. 좀 쉬고. 네. 세 번째 제가 인증번호 얘기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세 번째 인증번호 50번이고요. 제가 얘기했으면 네개 얘기했으면 세개 쓰시면 돼요. 예. 자, 세 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 자, 좀 쉬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